여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오늘 금요일 시장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 약간 상승한 상태에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어제 잠깐 꿈틀했었으나 결국 17,000달러를 뚫지 못하고 16,583달러까지 내려오고만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1,20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FTX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그 충격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 FTX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FTX 붕괴를 테마로 한 다큐멘터리가 바하마에서 제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명 다큐멘터리 스튜디오 XTR이 에미상 수상자인 데이빗 다그르 감독을 이끌고 FTX 붕괴 사건과 샘 뱅크만 프리드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샘 뱅크만에 관련된 처벌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샘을 감싸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은근히 불안합니다. 어제 뉴욕타임즈에 이어서 오늘 포브스와 워싱턴포스트에서 샘 뱅크만과 캐롤라인 앨리슨을 감싸는 기사를 칼럼을 내보내가지고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포브스 같은 경우는 캐롤라인 앨리슨을 여왕으로 지칭하면서 캐롤라인 앨리슨과 샘 뱅크만이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의 야망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기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한 나쁜 짓들은 전부 다 감춰주면서 마치 이것이 안타까운 사고인 양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정부패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샘 뱅크만과 캐롤라인 앨리슨 도대체 백이 얼마나 단단하길래 이런 식으로 대형 미디어에서 나서가지고 감싸는 것인가? 역시 바이든과 백악관 그리고 민주당 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편 어제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맥신 워터스 이번에 FTX 관련된 청문회를 주관하게 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인데 어제 보여드린 사진에 이어서 보시면은 둘이 굉장히 정답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사진을 찍어내고 있는 모습. 미국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 샘 뱅크만이가 영웅이죠. 그동안에 눈에 가셨었던 암호화폐 업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어버림과 동시에 돈은 또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들에게 갖다 바치니까 세상에 이런 영웅이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또 샘 아빠랑 친한데 얼마나 또 기특하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명예훈장 같은 거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샘 뱅크만과 캐롤라인 앨리슨 얼빵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캐롤라인 앨리슨 같은 경우도 스탠포드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샘 뱅크만은 MIT에서 물리와 수학 전공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연기를 하는데 두뇌만큼은 거의 수제급이다. 자금을 깜빡했다느니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느니 전부 다 계획적이라는 것이죠. 일부러 말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 팻맨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도건의 루나를 저격한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얼마 전에 저번 주였었죠. 충격적으로다가 FTX와 FTX US가 동시에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해커로 지목될 수 있는 유력한 용의자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 해커는 바로 다름 아닌 바하마 SEC, 바하마의 증권거래소에서 샘 뱅크만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양쪽 거래소에서 돈을 빼돌리라고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자 소행이 맞죠. 샘 뱅크만이가 해킹을 했는데 그 뒤에는 바하마 SEC가 있었다. 바하마 증권위원회는 고객과 채권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자금들을 빼돌려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바하마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샘 뱅크만을 시켜서 해킹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SEC가 파산을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은 바하마 SEC가 FTX에게 모든 디지털 자산을 넘겨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킹 전이냐 후냐, 해킹 전이었으면은 얘들이 해킹을 지시한 것이 맞고 해킹 후면은 남은 금액을 받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FTX의 공동 창업자인 게리 왕 같은 경우는 증거들을 봤을 때 바하마 정부가 샘 뱅크만으로 하여금 거래소를 해킹해가지고 모든 암호화폐들을 바하마
정부로 이체시킨 것이 많은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해킹 사건 뒤에는 바하마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근데 만약에 정말 바하마 정부가 있다라면은 정말로 구린내가 많이 나죠. 해킹을 지시했으면은 아 이거 우리가 이 자산을 이동시키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나와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고, FTX US 같은 경우는 운영이 그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한꺼번에 FTX US까지 털어버린 것, 그리고 털고 난 후에 암호화폐를 또 트레이딩하죠. 이더리움의 수량을 늘리는 등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은 요지경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바하마 정부가 갖고 있는 FTX의 자금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 및 기관들이 다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FTX에 관련된 피해도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펀드사인 니켈 디지털이 FTX에 1200만 달러가 묶여있다라고 밝혔었고, 다음으로는 멀티코인 캐피탈은 FTX에 8억 6천만 달러가 묶여있다. 특히 이들 같은 경우는 FTX 사태 때문에 주력 펀드 자본의 절반이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네도 파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돈 다 날렸으니까. 그 다음에 캐나다 연기금은 전에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1270억 원 정도가 공중으로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거 교직원 연기금인데 어떻게 메꾸나요? 요즘에 증시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런지. 다음으로 미국의 대형거래소 제미니 같은 경우는 운영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제미니 언 같은 경우는 고객 예치금이 아직도 묶여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제네시스가 아직도 출금을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치가 무려 7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제네시스 트레이딩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긴급 구호자금 10억 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해당 자금을 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모기업을 가진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GBTC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42.7%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져가지고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0.78% 떨어지는 사이에 GBTC의 역풍은 마이너스 582% 증가를 해버렸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지금 그레이스케일도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리 실버트 여전히 조용하죠. 그러자 소문이 돕니다. 그레이스케일과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곤란을 겪으면서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마저 파산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는 것인데요. 트위터 유명 분석가인 비잔틴 제너럴은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1000달러까지 내려갈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앞으로 2년 동안은 전혀 반등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베리 실버트가 나와가지고 좀 뭔가 한마디 해주면은 도움이 좀 될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는 잠잠한 베리 실버트.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다가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업데이트를 추가로 들려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FTX 거래소가 2001년도 투자 라운드를 통해서 모금한 금액 4억 2천만 달러 중에 3억 달러를 샘 뱅크만이가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라고 합니다.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샘 뱅크만이는 아직도 체포되지 않았으며 언론사들은 샘 뱅크만을 감싸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항상 이 공산당을 싫어하면서 미국의 편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어디까지 썩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잠시 CFTC는 암호화폐 업계에 내부 고발을 촉구한다라면서 막대한 포상금을 제시하며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에게 업계의 비리 및 위법 행위 제보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거면 샘 뱅크만이 먼저 잡아놓고 이런 요청을 하던가 할 것이지 좀 말이 안 되죠, 상황이. 자,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워낙 암호화폐 업계 신뢰가 떨어지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전체 페이지를 빌려가지고 우리를 믿으라 라면서 광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은 뻔지르르 하게 했었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심할 때 이 사이트가 계속해서 다운되는 등 사람들의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그와 동시에 저번 분기 보고였었던가 코인베이스도 파산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울파리 형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은 안 좋지만 거시 여건이 개선되면 비트코인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 계시는 라울파리 형님. 그는 이야기하기를 기관 투자자의 원동력인 유동성이 돌아올 때 네트워크의 가치가 급상승하며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이 불나와가 아니라 불러와겠죠. 투자자들을 불러와서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공간으로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성 이용자 수가 폭발적인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규제가 반드시 나와야만 되겠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등등 여러가지 제대로 된 호재들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어제부터 또 크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13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었는데, 이는 바이낸스 내부 이체로서 긴급 고객 요청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쭈기용 대표는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 바이낸스 내에 BNB 기반 비트코인 패깅 토큰의 락업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비트코인 양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예측을 한 것인데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주경 대표도 100%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물량이 매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마치 2018년도 11월 하락 직전과 비슷하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떨어져 버리면 저 많은 물량이 던져지게 된다면 만 달러까지는 그냥 흘러버리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2018년도 11월 30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입금됐었고 2주 후에 40%까지 떨어졌었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악몽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디 바이낸스의 내부 이체였을 가능성이 맞기를 바라보며, 이어서는 미국 증시입니다. 몇 달 전부터였었죠.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이 2008년도 때 떡락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이대로 흘러가느냐 아니면은 디커플링 되느냐가 결판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쭉 따라왔죠. 하얀 선이 녹색 선을 거의 베끼다시피 하면서 따라왔는데, 다음 주부터 떡락이 시작돼버리면은 골로 가는 것이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디커플링 되게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분석가들은 최근 비트코인이 저점을 계속해서 낮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 4천 달러까지 갔다가 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베어 플래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은 만 달러가 이제 기술적인 예측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채널을 이런 식으로 봤을 때에도 만 달러가 해당 채널의 바닥이 될 수 있다.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라, 고사를, 만 달러까지 가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떡락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숏에 많은 물량이 걸려 있는데, 이제 숏 스퀴즈를 내기에는 선뜻 나서서 비트코인을 사줄 자금도 모자란 그런 어리버리한 상황이다.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희망회로도 돕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희망회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2020년도 때 이 코로나 떡락 때의 모습인데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번호 6번까지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떡락을 외칠 때 떡상하는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FTX 때문에 연쇄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 몇 가지가 있기는 있죠. 칠리즈도 그렇고 월드컵 이 시작되면서 칠리즈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트코인이 난데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이야? 사토시 차트를 보시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라이트코인. 참고로 마이클 셀러가 최근에 라이트코인을 칭찬하는 말을 한마디 했다라고 하죠. 비트코인 다음에 라이트코인이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라이트코인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편 보스턴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미국 증시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넣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미국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10월 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 28% 하락했다라고 하네요. 금리를 과거처럼 깎아 내리지 않는 이상 미국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위믹스 상폐 결정이 일주일 연장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든지 말든지 소식이 나와서 전해드리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더욱더 굵직굵직한 문제들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부디 살아남아라 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 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